안녕하세요. 2018년 2월 21일 해피뉴스입니다. 역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김아랑 선수가 김혜진 선수를 밀면서 넘어지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지만 세계 최강 대한민국 대표팀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메달 소식으로 전 국민을 해피하게 만들어준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폐교되는 모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선물했습니다. 지민이 졸업한 회동초등학교는 올해 2월로 폐교가 결정됐는데요. 바로 이 학교 졸업생인 지민이 이 소식을 듣고 졸업생들에게 중학교 교복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폐교 소식은 안타깝지만 후배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었겠네요. 소녀시대 수영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수영은 자신이 론칭한 브랜드 제품을 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할 예정인데요. 수익금은 전액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 라는 브랜드 문구처럼 기부자와 시각장애인 모두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